쿠키즈. Yeah. Let's go. 2020년 4월 14일에 데뷔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크래비티. 1편에선 동생 라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편에서는 형 라인의 세림, 앨런, 정모, 우빈, 원진에 입덕해 보겠습니다. 크래비티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 세림, 본명은 박세림. 99년생으로 킹내에서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1이라고 한다. 큐브와 YG에서의 연습생 경력까지 총 4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했다. 크래비티의 메인 래퍼로 같은 래퍼 라인인 앨런과 비교했을 때 하이톤의 랩톤은 크고 안정적인 발성이 특징이다. 모든 곡의 댄스 브레이크에 참여하고 아드레날린의 포인트 안무는 직접 아이디어도 냈다고 한다. 날카롭게 생겼지만 다정하고 섬세하며 멤버들에게 깡탁지처럼 붙어있는 애교잭이다. 가로로 긴 눈매, 깊은 아이홀에 티선이 뚜렷해 데뷔 초에 옹성우를 닮았다고 소소하게 말이 돌았다. 앨런, 본명 앨런마 마스치안, 99년생이며 대만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대만계 미국인으로 팀 내 유일한 외국인 멤버다. 포지션은 메인 댄서, 리드래퍼. 크래비티의 메인 댄서로 깔끔하고 강력있으면서도 가장 정석적으로 추는 멤버다. 카즈하와의 댄스 배틀에서 엄청난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얀 피부에 내려간 눈꼬리, 통통한 입술이 부정할 수 없는 펭귄상이다. 정모, 본명은 구정모. 데뷔 전 프로듀서 X에 참가해 최종 12등으로 마무리했다. 포지션은 리드 보컬로 청아하고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음색이 듣기 편안하다. 하얀 피부에 청순한 분위기, 마른 체형이 소년 같은 느낌을 주고 눈매도 입술도 가로로 긴 편이다. 고등학생 때 세일은 트리라는 이름의 밴드부에서 활동했고 이때 포지션은 기타였다고 한다. 지금도 13대나 가지고 있을 만큼 기타를 좋아한다. 우빈, 본명 서우빈. 00년생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크래비티의 메인 보컬로 안정적이고 단단한 발성이 특징이다.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쓰고 초고음도 진성으로 가능한 능력자. 우빈의 음색은 커버곡으로 올렸던 너의 바다, 도망가자, 내추럴같이 감성적인 곡에 특히 잘 어울리고 노래를 풀어가는 감정선이 좋다.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가장 많이 불리는 별명은 루비. 본인이 무뚝뚝하고 애교 없는 성격이라 귀여운 캐릭터처럼 이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우빈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어감의 보석을 찾다가 루비라는 별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세림이 본명보다 루비라고 많이 부른다고. 원진, 본명 함원진. 01년생으로 팀에서 리드 보컬, 리드 댄서를 맡고 있다. 2007년 KBS의 드라마 착한 여자 101호로 먼저 데뷔한 아역배우 출신. 2017년 스타쉽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고 2019년에는 프로듀스 X에 참가해 최종 19등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비운이 섞인 미성이 청량하고 부드러운 노래에 잘 어울리는데 특히 클라우드9에서 보컬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크래비티 다수의 곡에서 킬링 파트와 엔딩 파트 센터를 맡고 있는데 디테일을 잘 살리는 섬세함에 동작 연결이 부드러워 무대를 보기 편안하다. 역시 아역 배우 경력 덕분인지 무대에서 표정 연기를 가장 잘하는 멤버로 꼽힌다. 처진 눈매가 나른하면서도 장난기가 반짝이는데 실제로도 팀에서 가장 장난기가 많아 장고, 팜투기 같은 별명이 붙었다. 작년 9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컴백을 앞둔 크래비티. 출장 15야 스타쉽 편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입덕했다는 러비티들이 많은데 무엇 하나 빠지는 거 없는 9명이 모인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크래비티에게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날개를 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함께 평가해볼까? 크래비티 입덕일기 끝.